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거에만 같아라. 여러분,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송편? 콩송편? 어떤 게 좋으신가요? 달아 높이 곰 도다샤. 달에게 빌고 싶은 소원 준비하셨죠?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꾸며줍니다. 기상 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깨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참 벌써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희 오늘은 특별하게 네. 한복을 또 입었잖아요. 아, 다들 굉장히 평소보다는 좀 침착해 보이네요. 윤 씨가 처음에 춤을 췄어요. 근데 하그랜드 왜 안 했어요? 네? 내 손이 부끄러워지게 같이 하기로 했잖아. 저 언제 그런 거 하기로 했어요? 아무도 꿋꿋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또 추석 되니까 아, 좀 기분도 싱숭생숭해지는데 사실 저희가 추석 때마다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추석이다 이런 게 명절이다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저는 뉴스에서 이렇게 한복 입고 어디 내려가는 모습이라든지 티켓 살 때 그럴 때 좀 명절 같은 느낌이 들 뿐이지 딴 때 잘 모르겠거든요. 어떠세요, 다들? 저는 이제 방송할 때 저희가 추석 때는 한복을 이렇게 입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연휴 그래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왜 못 입었죠, 맨날. 연휴 때 일을 안 했네. 했어요. 저희가 입는 날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아, 그리고 네. 오랜만에 왜 정말 연락한 지 진짜 오래된 사람들한테 가끔 이제 명절 때마다 안부 문자 오잖아요. 맞아, 맞아. 그럴 때 좀 저는 명절 분위기 그렇죠, 나더라고요. 맞아. 평소에는 좀 연락하기 조금 애매해도 네. 이런 날 이제 네. 좀 하면은 네. 또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풍성한 저도, 한가위 보내세요. 네. 이런 문자 저도 많이 오죠. 그 좋아하는 이제 연기자 뭐 선배들이나 한 번 하는데 자주 이렇게 읽씹이라고 하죠. 읽고 이렇게 답이 없는 상태가 가끔 있어요. 평소에 좀 인간관계 좀 잘 네. 하시고요. 제가 그렇게 잘 못했나 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녹화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3시에 유튜브 라이브 쇼로 저희 녹화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주소주 나가고 있을 거예요. 주소로 네.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채팅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채팅장에 들어오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오늘 주제에 맞는 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은 추석맞이 여러분이 달에게 빌고 싶은 소원은입니다. 네,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이 추석에 이제 여러분들이 빌고 싶은 소원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사실 전 추석이 되면은 무엇보다 좋은 게 먹을 거. 그렇죠. 먹을 거. 네.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 약과요. 약과. 네. 우리 하나씩 하나씩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약과. 전 네. 약과요? 네, 전 좋아하세요. 전, 네. 저는 전 중에서도 그거. 녹두전 정말 맞아요. 좋아해요. 저희 집에서는 녹두전 케첩 찍어 먹거든요. 아, 정말 맛있어요. 먹을 줄 아시는데? 그렇게 먹어?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 먹는 거야. 아니 다 케첩 찍어 드시잖아요. 아니에요. 그 확실한 게 있어요. 파전은 김치전과 파전은 간장이고 녹두전, 동그랑땡, 요 고기 종류는 케첩이에요. 뭔가 크게 뭐 관련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걸로 합시다. 네, 뭐 좋아하세요? 저는 생각나는 음식이 있는데 네. 저희 외갓집에 외할머니가 항상 추석 때만 네. 되면 사위떡이라고. 사위떡이요? 네. 사위떡이 뭐예요? 이게 크게 네. 사위들이 저희가 딸부잣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모부가 6명이나 돼서 이제 사위들 하나씩 준다고 송편을 크게 전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콩이나 땅콩 이런 거를 푸짐하게 넣어서 네.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땅콩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고소하고 맛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쫄깃쫄깃하고요. 그럼 이게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겉에 이렇게 박혀있는 거예요? 네, 겉에 크게 해서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박혀있는 거죠. 그거 애기들 장난 참 많이 치거든요. 꾹꾹 눌러보고 신기해서. 네, 그렇구나. 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추석 음식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송편이잖아요. 그렇죠. 아, 약간 이런 사위떡이 그런 네. 송편 느낌으로 하시는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이렇게 송편 종류가 참 많은데 네. 뭐 깨송편, 콩송편, 녹두송편, 네. 밤송편 있는데 어떤 송편들 좋아하세요? 밤송편은 네. 깨송편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깨송편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맞아. 뭐 그냥 다 잘 먹어요. 아니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딱 이제 한 입 베어 먹고서 깨가 아니면은 그냥 엄마 아 정말 얄미워요 그런 사람. 아니 엄마는 무슨 죄야? 안 먹은 척, 이렇게 그러니까 쿡쿡 쑤셔보고 형이랑 계속 눌러보고 형이랑 막 해. 근데 다 딱딱한 송편 기본적으로 약간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도 항상 아, 그래 여기 봤는데 네. 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먹는데 콩이면 진짜 아, 저는 콩 송편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데? 아니요, 저는 좀 성숙한가 봐요. 아, 그런 나이가 네,
그냥 담백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깨송편밖에 안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왕이면은 깨송편만 사면 혹은 깨송편만 만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콩을 집어넣을까? 심지어 콩? 송편을 더 많이 해요. 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콩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다고요. 아 이게요. 깨송편은 어린 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강당콩, 강낭콩, 강낭콩으로 소를 만든 송편이나 이 녹두 송편의 그 깊은 맛을 알면은 다들 좋아하신다고. 그게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이니까. 이제 곧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도 이제 곧 알게 되겠죠. 또 송편에 들어가는 소의 효능을 알고 먹으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렇죠. 아직은 효능보단 맛 아닌 인가요? 저는 이제 효능 조금씩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아니 이제 쓰셔야 돼요, 조금씩. 아, 전 아직 맛이 더 중요해요. 아, 수현 씨랑 승민 씨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는 아니네요, 그러면. 맛이 중요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엄청 건강하시면서요. 네, 일단 깨는요, 몸에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과요. 또 세사민이 풍부해서요,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콩이든 송편은요,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콩이는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에스트로겐이 있어서요.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는 좋다고 하네요. 저는 남잔데 좀 그런 거 같지 않나요? 그리고 독소를 빼주니까 좋죠. 독소를 빼주니까 그렇구나. 저는 아까 깨송편이 노화 방지. 그렇죠. 그렇죠. 많이 먹으셨군요. 우리 자연의 게스트가 오해하지 마시고 제일 막내잖아요. 화면으로 한 번씩. 노화 방지는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미리미리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렸을 때 그래서 뭐 깨 들어있다고요? 깨송편이요. 아, 깨송편. 콩송편 드셨나봐. 콩을 먹었더니 이렇게 됐나봐. 앞으로 깨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드시면 좋죠, 뭐. 네, 이 송편소 중에서 이 녹두는요,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이 송편소 중에서 팥도 있어요. 이 팥 같은 거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고요.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붓기를 가라앉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팥물을 보통 붓기 빠질 때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뇨 작용이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 골라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럼 송편 우리 언제부터 먹었던 거예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역시 또 검색해 오셨군요. 송편의 유래 제가 또 찾아봤어요. 네, 이 송편은요 원래 소나무 송의 떡 병 해서 송병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송병이요. 송병 뭔가 심심한 느낌이고 좀 들 들어간 느낌이고 살짝 심심하죠. 근데 송병. 이게 송병 뭔 송병이죠? 아, 저 친구 허언증 있어. 믿는 송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편으로 발음이 바뀌었다고 해요. 아, 오랜 시간에 거치면서 이분들이 계속 송병 하다가 바뀐 건 아니고 오랜 시간에 바뀐 거죠? 아, 저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니었네. 어쨌든 오늘날은 이제 송병이 송편으로 발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송편이요 추석 음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제가 말했지만 진짜 허언증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태까지 추석에 먹었는데 추석에 대표적인 음식 하면은 송편 많이 하세요. 거짓말하셨던 얘기예요 지금. 많이 해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 19세기 초반의 기록을 보면요 이 정월 대보름 때 솔잎에 찐 송편으로 차례를 지냈다고 하고요. 또 19세기 중반에 한양의 풍속을 적은 여량 세시계에서는 이 2월 초하루 날 떡을 해서요 농사를 짓는 노비에게 먹인다고 해서 노비 송편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검색 많이 하셨네요.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외에도 이 허균의 도문대작에서는 봄에 먹는 떡이라고 해서 송편을 그렇게 이제 일컬었고요. 또 정약용의 시에서도 봄에 송편을 빚는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먹었던 떡이 송편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참 신기하네요. 아니에요. 아 진짜 이상하신 것 같은데. 끝까지 들으셔야죠. 네? 아니래잖아요. 아니에요. 방금 그렇게 그래서 사람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요. 아직 끝까지 못 듣고 상태 급해가지고. 이 외에 기록이 참 많은데요. 또 이 시기에 택당집에서는 초파일에 송편을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관운상제의 의식을 기록한 사례의에서도 이 단오에 시루떡이나 송편을 빚었고 6월 유두절에 송편을 만들었다는 또 얘기도 전해오는데요. 이렇게 좀 따져보면 송편이 비단 추석에만 만들어 먹는 떡이 아니라 정월부터 6월까지 뭐 명절을 비롯한 특별한 달에 만들어 먹는 음식
이라고 아~ 알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수현 씨 봄에 먹는 떡이 아니라요. 네. 특별한 날 먹는 게 송편이었다고 하네요. 왜 저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잘 알아들으라고. 저는 귀가 있고 머리가 있는데요. 이해하셨죠? 어,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 네. 그런데 음력 8월 15일에 이 추석 때는 특히 햅쌀로 만들어서 네. 송편을 빚는다고 합니다. 어, 이 올벼라는 옛말인 오려라는 이름을 져서 네. 바로 오려 송편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오려 네, 송편. 올벼, 그러니까 햅쌀로 빚은 송편이다 해서 오려 송편이라고 네. 했다는 거군요. 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요. 강원도 송편은요, 네. 감자 송편. 있고요. 또 충청도 하면 호박 송편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송편은 반달 모양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추석에 뜨는 보름달은 동근데 왜 송편은 반달이요? 동근게 둥근 거죠. 동근한 거고. 왠지 동근데. 동근데. 네, 동근데 네, 왜 송편은 반달 모양인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 만두를 많이 먹어갖고 비슷하게. 큰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추석 때 중국인이 먹는 월병이나 일본인이 네. 먹는 단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달 모양이잖아요. 근데 저도 왜 송편은 반달 모양일까 진짜 궁금했는데. 어, 저와 똑같은 그쵸? 생각을 하셨네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리액션이 참 좋으시네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유래가 네.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게 삼국시대 백제 의자왕 때 이야기라고 해요. 아, 저도 좀 들어봤는데 그 궁궐 안 속에서 거북이 등이 올라왔는데 백제는 만월이요, 신라는 반달이다 뭐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서 학자한테 물어봤다 그런 얘기. 오, 잘 외우셨네요. 외우셨네요. 잘 외웠네.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아까 리딩할 때는 하나도 모르셨네요. 이거 몰라요? 어, 나 진짜 놀랬잖아. 역시 연기자예요. 어설펐죠? 네, 근데 그 뒷이야기는 제가 좀 더 하자면은 네. 이제 만월인 백제는 이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이제 찼으니까 그죠? 찼으니까 기울기 네. 시작하고 신라는 반달이기 때문에 이제 차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고 또 그리고 이때부터 반달 모양의 송편을 먹으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가정도 화목하고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반달 모양으로 송편을 빚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풍성한 보름달보다 반달이 차오르는 그런 달이라서 좋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게 참 좋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 추석 반달 모양의 송편 먹으면서 우리 막 차오를 우리의 행복을 같이 기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추석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는데 오늘 유튜브 라이브 쇼로 역시 계속 같이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오늘 주제가 뭐였죠? 채팅창 주제? 네, 달에게 빌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달에게. 그 전에요, 우리 네. 캐스터들은 이번 추석에 달에게 빌고 싶은 소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요, 한결같죠. 깔아드릴게요. 네. 너 어디 있는 거야, 너? 아, 진짜 어디 있니? 네, 여자친구가 아, 정말. 올해는 생겼으면 하네요. 저도 제발 수현 씨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생겼으면 저도 한결같이 장수를 꿈꾸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장수.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서 네. 좀 무병장수. 아니, 늙고 싶지 않아. 좀 예쁘게 요즘에 많이 싶어요. 늙었거든요. 젖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진짜 걱정해. 얼굴 망가져. 아니,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방금 얼굴이 너무 젖살이 빠졌고. 네, 뭐예요, 두 분은? 저요? 저는 비슷해요. 저도 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 하고 네, 그 운동도 좀 하고 그러세요. 그렇게 맨날 간다고 하고 안 가고 네, 어제 갔어요, 어제. 전기 그거? 그거랑 저도 이제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키는데 여러분들 좀 글 좀 남겨주세요. 차윤이 캐스터는? 네. 저요? 저는 뭐 춤을 잘 춰보고 싶어요. 아, 뭐야? 갑자기 뜬금없어. 춤을 잘 춰보고 싶어요. 저 친구. 아, 좀 웨이브 한번 해봐요, 여기서. 그럼 우리 봐드릴게요. 얼마나 멋지는지. 아니, 이미 봤잖아요. 네, 해봐요, 어떻게. 대죠? 오늘 이 옷이 나를 위한 옷이야. 이게 정말 부모한테. 저 웨이브 아니라 파티 아니야, 파티. 네, 그게 뭐야, 이거. 또 해. 저는 네, 충분히 달성 가능한 소원을 한번 빌어보려고요. 근데 그 달님이 춤... 허황된 꿈은 안 들어주죠. 그거 알아요? 춤은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니, 좀 가장 허황된 꿈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가능성 있어요, 그래도. 네, 그래요? 달님, 전 올해 웨이브를 자랑해 주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어, 왜요? 왜 제 소원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재밌었어요. 네. 아, 유진 씨 내년에 웨이브 하는 거 보나요, 네. 우리? 자, 내년에 또 보기로 하고. 예.
자, 자 우리 다른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영호님. 이거세요. 왜? 이젠 좀 행복해졌으면이라고 하셨는데. 왜요? 저희 그때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행복한 시간 가졌잖아요. 내년엔 더 즐거운 일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주현주님께서, 제발 회사에서 윗선님한테 타박 좀 만들게 해주세요. 어떡해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어쩌면 저희가 다 공감하는 얘기 했어요. 저 순간적으로 차윤희 캐스트가 맨날 우리한테 타박받잖아요. 방송 중에. 저거 나 너무 와닿는다. 솔직히 말해요. 본인이 주현주 씨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금 막내시래요. 아,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아이고. 하시는데. 저랑 아유. 함께해요. 근데 주현주님 막내 시간은 언제든 지나가다 보니까 금세 또 실력이 쌓이고 나중에 주현주님은 많이 타박 안 하는 선임이 되면 되죠. 네. 금방 이 시간 지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맞아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다. 또 위에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혼내야 될 때가 있고. 더 할 수도 있어요. 아, 겪으셨나 봐요. 왜 그렇게 혼냈어요, 차윤희 캐스터? 저요? 아, 무섭더라고 옆에서 보니까. 아, 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보름달을 유독 좋아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어렸을 때 우리가 보름달 보면서 저기 안에 토끼 산다고. 그렇죠. 토끼 두 마리 산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엄청 얘기했어요. 네. 쟤네 지금 계속 찍고 있다고 저거 방아. 지금까지 저 얼마나 많이 찍겠어요. 막 찾아보고 네, 맞아요, 그랬었던 맞아요.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 뜨는 달을 보면 소원을 빌고 또 축제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이 달이 들어가는 시를 참 많이 짓고 또 달을 보는 걸 좋아했는데요. 대표적인 시가 있죠. 네. 네. 백제 유일한 가요이며 또 한글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가요인 네. 바로 정읍사입니다. 고등학교 때 다 한 번쯤 외우셨죠? 그럼요. 네. 외우셨다고요? 네. 전 엄청 외우시던데요? 전 알고 있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외웠는데 차윤희 캐스터는 오늘 네. 엄청 외웠어요. 아, 저는 아유 뭐 그럼 한번 해보시죠. 아니요. 준비하셨는데 제가 해버리면. 아, 네, 너무 그렇죠. 기대돼요. 자, 보지 말고. 예. 아니, 전 할 수 있어요. 네. 얼굴이 많이 빨개졌네요. 달아 높이 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 곰 빛이 오시라 아으 여기까지. 아으 달이요. 아, 나 아까 다 외웠는데. 뭐 하세요? 예.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어기야 어강조리 아으 다룡디리 어기야 진대를 드디어 올세라 어기야 어강조리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 가눈데 정글을 세라 어기야 어강조리 아으 다룡디리. 좀 발음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발음이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요? 발음이 굉장히 발음 연습하면 대사 잘 짓고 것 같아요 우리 노력은 했습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은 있는데 좀 암을 가물가물해요 그죠? 저도요. 네. 맞아요. 해석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네,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도드시여 멀리 멀리 비춰주소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위험한 곳을 드릴까 두렵습니다. 네, 어느 곳에나 짐을 놓으십시오. 당신 가시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행상의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멀리 내다보면서 이제 남편을 걱정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따뜻하다. 그러네요. 네. 정읍살의 달은요, 이 소원을 비는 대상이자 또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도 한번 그런 달에게 시를 한번. 지어서 야, 그 시간이 돌아오면 달아 높이고 도다샤 어둠만이 여자친구를 내게 주시옵소서 백이간에 사랑하다가 빨리빨리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슬프다 여기까지 원래 이런 시간인가요? 네. 자기를 네.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러게요 저 먼저 성공했으니까 저인가요? 네, 저 할게요 네네. 빨리 뻔하죠 뭐 달아 높이곰 도다샤 장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네. 달아 높이곰 도다샤 예쁘게 늙게 해다오. 나 네. 오늘 하루 중에 제일 크게 웃었어 방금. 왜? 아니, 예쁘게 아니. 늙고 싶어서. 아, 미쳤어. 좋네요 좋네요. 전대보고 있어야겠다. 네. 계속해주세요. 예쁘게 늙게 해다오. 주름살은 펴지고 다크서클은 옅어지고 기미는 생기지 않게 해다오. 그렇게 예쁘게 100살 넘게 오래오래 살게 해다오. 내가 봤을 때 이거 달님이 손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거는 저기 달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피부과 원장님한테 말해야지. 왜 거기다 말을 해.
아니 요새 뭔가 문득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서 뭔가 더 늙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 요즘에 많이 늙었어요. 하지 마. 좀 빡쳤다. 이현장 심각하게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혜민 캐스터. 아 저는 뭐 하죠? 자 다라 다 같이 다라 높이고 도다샤 오고 계십니까? 남군님. 왜 저런 분? 저는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냥 본 거예요. 아니 앞에 저기 본 거 제일 좋아. 아 부끄러우니까. 저는 못 가겠어요. 죄송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계속 앞에 보고 해주세요. 그분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게 뭐야? 씨 몰라요 씨. 이건 영상 편지. 알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안 될 것 같고 자 차윤이 캐스터로 넘어가 볼게요. 뭔가 계속 쓰고 있어. 아. 자, 달아 높이고 도다샤. 나에게 강목 같은 뻣뻣함은 버려지시고 물 흐르듯 강목 같은. 자, 강목 같은 뻣뻣함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고무처럼 유연한 몸을 주시옵소서. 이거죠? 비나이다. 그렇죠. 비나이다. 그렇죠. 제가 이런 것까지 실수 지어줘야 돼요. 아, 정리를 참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소원, 장수. 네. 어,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두고 같은 마음이고. 나 예쁘게 늙는 거. 네. 그냥 장수 말고. 예쁘게 아, 늙는 거. 그리고 우리 유연해지는 유연함. 거. 웨이브 잘할 수 있게 달라고. 내년에 꼭. 네, 꼭 네. 한번 이 소원이 이루어질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잘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를 좀 지어봤고요. 이번에도 둥근 보름달 볼 수 있는 거죠 추석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15일이 추석이지만 실제로 완전한 환한 달이 뜨는 거는 그보다 이틀 뒤인 9월 17일 새벽 4시 5분경에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다 함께 모여서 달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하늘 계속 올려다보시면서 달과 함께 여러 가지 소원들 빌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을 이렇게 재미있게 또 꾸며봤습니다. 올 추석 온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훈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래 추석은 그동안 농사를 잘 하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이듬해 풍농을 기리는 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 추석 한 해 감사했던 분들과 함께 감사한 일들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도 재밌고 유익한 수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쾌한 날씨생활 토크쇼 개수다!